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금융계에 4대 마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전 중앙종금 회장 김석기 씨. 그가 무려 6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의 부인인 배우 윤석화 씨는 이 중 2개의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언론인 출신의 대기업 임원과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가 출신의 첫 한국인 금융 전문가. 국내 금융 부티크의 효시.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금융계의 4대 마왕.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에게 따라 붙었던 수식어입니다. 배우 윤석화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김석기 씨는 IMF 금융위기 이후 40대 초반의 나이에 한누리 투자증권 중앙종금의 사장이 오르며 금융계의 풍운화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 일간지는 김 씨에 대해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계에서 큰 자리만 옮겨다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석기 씨는 골드뱅크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에 고발당하고 검찰에 수배되면서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도피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입수한 자료에 김석기 씨의 이름이 포함된 페이퍼 컴퍼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90년에 설립된 프리미어 코퍼레이션, 93년에 설립된 PHK 홀딩스와 STV 아시아, 2001년에 만든 자토 인베스트먼트,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2005년에 만든 에너지링크 홀딩스 등 모두 6개나 됩니다. 90년대 만들어진 법인 3개는 김 씨가 홍콩에서 활약하던 시절과 IMF 이후에 사업상 활용한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법인은 설립 시점이 김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2000년 이후입니다. 중앙종금이 4천억 원이 넘는 부실을 떠안고 문을 닫은 뒤에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또 이 가운데 2개 회사엔 부인 윤석화 씨가 각각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윤석화 씨에게 왜 유령 회사에 이사와 주주로 올라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윤 씨가 발행하는 월간지 객석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윤석화 대표님 좀 취재하러 왔다고. 윤석화 대표님은 지금 영국 체류 중이에요. 아 지금 한국에 안 계세요. 아 그럼 언제부터 계신 건가요? 오래되셨어요. 그 대표님이 거기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등재가 돼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도 연락을 잘 못하니까. 아. 네네. 이번엔 윤 씨가 2004년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삼청동 집으로 가봤습니다. 여기 윤석화 씨 댁 아닌가요? 맞는데요. 아, 근데 안 계세요? 네. 아, 어디 계신가요, 지금? 아, 지금 영국 가 계실 거예요. 아, 외국이요? 네. 김 씨가 가장 최근에 설립한 에너지링크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에는 김 씨와 윤석화 씨의 주소가 홍콩의 맨하튼 타워로 적혀 있었습니다. 맨하튼 타워는 홍콩 남부 리펄스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채가 우리 돈으로 10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김 씨는 이 아파트를 96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여기서도 김 씨를 만날 순 없었습니다. This is a building also the Chinese people and the English people. Lots of other people. 이번엔 김 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마스터 클라이언트, 즉 중개 관리업체로 돼 있는 스탠오션 시크레테리얼 서비스라는 홍콩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김 씨가 페이퍼 컴퍼니 6개를 만들 때 버진 아일랜드 법인 등록 대행 업체인 CTL의 중개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But they are not my direct client. We are
doing our client's name is Kim Bako. We're doing through this company to them. So I don't know them. 그런데 에너지링크 홀딩스란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보니 김씨 부부 외에 다른 두 명의 이사가 더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수영 씨와 조원표 씨입니다. 이들의 여권 번호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이들이 김 씨의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된 시점은 2006년 8월 31일. 이때는 이 씨가 당시 동아일보에서 삼성의 법무팀 상무보로 옮긴 직후였고 조 씨는 한 코스닥 업체 대표로 근무할 시점입니다. 뉴스타파는 두 사람을 만나 사실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 시절 김석기 씨를 취재원으로 알게 됐고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2006년까지 서너 차례 홍콩을 방문해 만난 적은 있지만 같이 사업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05년쯤 김 씨가 컨설팅 업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이사로 이름만 걸어달라고 부탁해서 여권 번호를 건네줬을 뿐 그것이 페이퍼 컴퍼니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홍콩에서 에너지 링크라는 회사를 립보 센터에서 만들어서 일을 한다, 컨설팅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돈 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와서 한 번씩 출장 갔다 오면서 홍콩에 와서 오면 같이 소주 한잔하고 친구처럼 해달라.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그래도 나도 긴장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고. 그걸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내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씨도 페이퍼 컴퍼니인 줄은 몰랐다면서 후배인 조 대표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동의했을 뿐 현재 몸담고 있는 삼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그 저희가 확인한 걸 다 말씀드릴게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우리의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난 분 여기다 넣은 적이 없고 일어나서 일어난 분 거래한 적이 없고 그거는 아주 김 씨 부부와 이 두 사람 등 네 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에너지링크 홀딩스의 자본금은 1억 달러까지 납입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당 1달러씩 1억 줍니다. 그런데 실제는 1달러짜리 한 주만 발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과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끌어들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습니다. 어렵사리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왜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만들었냐고 묻자 페이퍼 컴퍼니는 홍콩에서 일반화된 형태라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 관련 사업을 컨설팅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영 씨와 조원표 씨 등 두 사람에게 이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라고 알렸는지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버진 아일랜드 법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본인 혼자 이사를 해도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부인과 이 씨, 조 씨 등을 이사로 올렸냐고 묻자 부인은 친분상 그냥 한 것이고 다른 두 사람을 이사로 등기한 것은 많은 연줄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사업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에너지링크 홀딩스에 들어간 돈은 1달러뿐이며 이 회사를 통해 어떤 투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상했던 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며 한국을 떠난 15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빚만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그의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09년에 독일 경제지 한데스발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독일의 청년 백만장자 라스 빈트호스트에 대한 기사인데 남아공 출신의 자산가 로버트 허스부와 김석기 씨와의 친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2003년 라스에게 500만 유로를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를 후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2년 3월 런던에서 독일의 투자회사인 사핀다 그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라스 빈트호스트와 로버트 허소브,
김석희 씨, 그리고 다른 개인 주주들이 사핀다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 정도 지분이 투자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빈트호스트는 사핀다 그룹의 CEO, 허소부는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김 씨의 역할은 무엇일까? 김석희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사핀다 그룹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고 지분도 없으며 단지 조언을 해줄 뿐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시큐어 앨러트라는 나스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신업체가 지난해 4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 변동 보고서입니다. 사핀다 그룹의 자회사인 사핀다 아시아의 지분이 14.3%로 높아졌다는 내용인데 라스 빈트 호스트와 김석기 씨가 또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기이사로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김석기 씨의 역할은 사핀다 그룹의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사핀다 아시아도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데 주소지는 홍콩의 항생뱅크 빌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홍콩에 설립한 또 다른 법인 킴바코의 주소지와 호수까지 똑같습니다. 사핀다 아시아가 김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핀다 그룹은 아주브라는 게임 업체에도 투자했는데 국내까지 진출해 게임팀도 운영하고 게임 대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빈트호스트가 바로 아주브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고 허스트가 아주브 유럽의 회장입니다. 김석기 씨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아주브의 국내 게임 대회 진출에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준 부분은 맞다고 시인했지만 그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핀다 아시아의 주소를 킴바코 사무실로 해놓은 것도 서류상 주소가 필요해 빌려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인 윤석화 씨는 이틀 후에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씨는 힘든 시기를 보낸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사 등재를 했으며 설립 대행을 맡은 현지 변호사로부터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 등재하는 것이 유리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희 씨가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킴바코를 포함해 3개입니다. 그리고 그가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6개입니다. 모두 등록을 갱신해가며 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사들을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이사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도 사핀다 아시아에는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고 이 회사의 한국 진출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이번 ICIJ가 입수한 조세회 피처 관련 자료를 통해 해외 도피 후 10년 넘게 베일에 가려졌던 그의 행적이 일부 드러나면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